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전에 했던 N8N을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AI로 활용해서 이것저것 툴도 붙이고, 이게 나 대신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요. 이런 에이전트에 붙일 때, 이 올라마를 통해서 최근에 핫했던 모델들도 좀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셀프호스티드 AI 스타터 킷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N8N은 생태계가 되게 잘 꾸려져 있습니다. 도커를 통해서 한 번에 설치를 할수 있게끔 올라마와 큐드란트하고 포스그레 SQL. 이게 뭐냐면요. 올라마는 AI를 로컬 환경에 설치해서 쉽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요. 큐드란트는 벡터 DB를 오픈소스로 이제 쓸수 있게끔 해준 DB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트그레 SQL은 정형화된 DB 중에서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DB인데, 자유롭게 변경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레포지터리를 클론을 하고 명령어만 해주게 되면 한 번에 설치가 되게끔 돼요. 이런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Welcome to part 이렇게 3 of the building보시다가 AI. 자막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막 자동 생성되는 거에 자동 번역까지 해주면 How to use tool. 한국어도 번역이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영상을 봤어요. Last month, I showed you how to run all 오픈 웹 UI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챗GPT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로컬 환경에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만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올라마라든지 레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파일을 올려서 쓰는 거라든지 심지어 TTS나 STT 같은 경우도 무료로 다쓸 수가 있어요. N8N 같은 경우도 그 백단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버가 이렇게 오픈 웹 UI도 여기 도커 컴포즈 안에 넣어놔서 여기에 서비스로 같이 올려놨습니다. 도커 컴포즈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N8N에 요 폴더 지금 경로로 해가지고 CD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G드라이브 M8N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는 도커 컴포즈 프로파일 GPU 엔비디아 업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GPU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을 했어요. 저는 3090 GPU가 있습니다. 3090이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예전에 뭐 200만 원씩 했던 건데 저는 한 8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중고로. 잘 쓰고 있습니다. GPU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이런 중고로 해가지고 하나 예, 주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실행이 쭉 되죠. 그러면 오픈웹 UI, 포스그레, 큐드런트, 올라마가 다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개가 다한 개씩 한 개씩 실행이 되는데 N8에는 로그인을 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 오픈 웹 UI는 로컬호스트에서 3000번 이렇게 누르면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처음에 생성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생성을 한 다음에는 로그인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와집니다. 다운받았던 파일들이 다 있어요. 이 딥식 아시죠? 이것도 올라마로 해가지고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쓸수 있느냐? 저 윈도우였기 때문에 도커 데스크톱으로 해서 이렇게 깔려있는데 여기를 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올라마 레이티스트 이렇게 있죠. 이거를 돌아가고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요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마 명령을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다운받은 것들이 전부 다 보여집니다. 그럼 올라마 사이트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 최근에 이제 딥식이 엄청 핫했잖아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7B 모델, 8B 모델, 14B 모델 이렇게 있어요. 저는 8B하고 14B를 받았는데 7B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마 런 딥식 R1 7B 이렇게 있는데 이거 런이라는 거는 풀한 다음에 스타트까지 같이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풀하고 스타트를 같이 해서 여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풀만 하겠습니다. 풀 뭐였죠? 딥식이었나요?
7B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쳐주면 얘가 이걸 다운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요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서 뭐 제안하는 것들, give me idea, 뭐 tell me a fun fact 식으로 tell me a fun fact about 여기에 이름 바꾸면 되겠죠? about crocodile. 아, 스펠링을 몰라서 샤크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RO 모델 같은 경우는 change of thought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아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어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어우, 엄청 많이 나오네. 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대답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역시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본문에다가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바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쪽에 원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은 이거 생각하는 거는 영어로 하고 답변은 한국어로 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다가 그냥 한국어로 대답해줘 보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그런 본문이, 좀 더 충실한 본문이 나올 수 있고, 그거를 한국어로 답변을 받아서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한글로 답변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이 RO 모델이 Chain of Thought를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잘 하고 O1만큼 답변을 잘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됐고 지금 빅테크 쪽의 주가도 엄청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소비자들은 좋죠. 이렇게 오픈소스로 많이 풀려 있으니까 언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시스템 메시지 같은 거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온도 이런 것들 뭐 좀 더 낮추는 게 좋죠. 예. 온도 탑 P, 탑 K는 만질 필요 없고 탑 P도 좀 더 낮춰서 좀 더 정확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요. 아티팩트도 있습니다. 아티팩트 뭐냐면은 그 필요한 코딩 파일 같은 거 코딩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오. 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예, 제가 했던 모든 대화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여태까지 이제 대화했던 것들은 여기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구글 스튜디오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너 듣고 있니? 보통 사람들은 몇 시에 잠을 자나? 몇 시간 자는 게 적당해?
I need to switch to Korean for our dialogue. I'll confirm their request and ask how I can assist them today. Think of. 좋아. 그러면 요즘 경제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할까? TETD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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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모르는 건 되게 바보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TTS를 어떤 걸 썼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TTS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저 설정 쪽에 눌러서 들어간 겁니다. 일반 설정 보시면은 로컬호스트로 해서 300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쪽에 이제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연결은 지금 올라마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HTTP 올라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이 도커로 해서 도커 컴포즈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커 네트워크 LS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킷, 이게 네트워크가 있죠. 도커 네트워크 그대로 치고 인스펙트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네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했던 도커 네트워크 같은 환경 속에 이렇게 한 가지 주문이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게이트웨이는 18.0.1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게이트웨이 18.0.1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저렇게 한 개 한 개, 뭐 18.0.6, 18.0.3, 18.0.4 서비스가 한 개 한 개가 담겨서 서로 한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오픈 웹 UI는 18.0.5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명을 해주고 뒤에 땡땡 한 다음에 포트 번호를 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올라마 땡땡 11434가 올라마의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11434에 들어있는 올라마의 모든 모델들을 여기 오픈 웹 UI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올라마에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델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도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입력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그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천 개씩 자르네요. 기본 언어는 영어로 해가지고 웹 검색 켜질 수 있고, 여기에 웹 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면은 거기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 같네요. 여기 키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각자 키를 입력해주고 이렇게 하면 웹 검색을 붙여서 쓸 수 있다. 그 제안이 아까 밑에 떴던 거 있잖아요. Tell me a fun fact 뭐 이런 것들, 이것들도 기본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여기다 더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자기만의 프롬프트를 여기다 넣어놓고 언제든지 빠르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까 STT 모델이랑 그 TTS, 이게 스피치 투 텍스트고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 변환은 뭘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 언어를 그 텍스트로 해가지고 변환이 되게 잘 됐잖아요. 이게 로컬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왔던 거고, 근데 텍스트를 음성 변환으로 하는 거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졌었어요. 이런 거는 뭐 11 랩스나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TTS 기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랑 얘기할 일이 크게 없겠죠. 11 랩스로 해가지고 11 랩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거예요. 더빙이나 뭐 보이스 클론이나 이런 것도 다 생성을 해주고. In the ancient land of Eldoria, where the skies were painted with shades of mystic hues, 이 성우가 지금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니까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생성을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무료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제 목소리를 학습해가지고도 쓸 수 있고, 11 랩스랑 연동을 해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이미지 같은 거는 여기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 OpenAI 모델이랑 ComfyUI랑 Automactive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요즘엔 ComfyUI라는 걸 많이 써요. ComfyUI로 하게 되면 내 로컬 폴더에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여기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정도면은 NAD을 연결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 NAD으로 웹훅 해가지고 돌려서 NAD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한테 던지게 되면 이렇게 캘린더에 스케줄을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아웃풋 형식을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설정은 다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준 거예요. 제 로컬 모델로 전에 하는 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요거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올라마로 이렇게 하시면은 설정이 되고요. 탭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 포스트그랩 바로 쓸 수 있죠. 또 보여드리면 그냥 포스트그랩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덴프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포스트그랩 123456 NAD 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포스트그랩 이렇게 그대로 넣었죠. 이거 123456 넣어줬고, 예. 어차피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커넥션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설정해준 것들은 아까 다덴부 쪽에 설정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뭐 재밌는 이야기 한 세 가지만 해줘라고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라마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 이게 저장된 다음에 캘린더까지 잘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웹 UI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 개 한 개의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NADN에서도 똑같이 R1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해보는 걸 해봤어요. 올라마뿐만 아니고 저 포스그레도 똑같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로컬 NADN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앞단에 웹 UI까지 붙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